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은 바로 오이스터입니다. 다시 국물, 뭐 간장이랑 토마토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와, 이 소스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리는 육회가 나왔고 이제 세 번째 요리는 문어 숙회가 나왔습니다. 이 문어 숙회 같은 경우에도 약간 다시 소스에다가 이제 생강이 초절임 이렇게 해가지고 문어 까르파초 같은 느낌 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맛있었어요. 구운 오이스터 위에다가 소스와 명란 이렇게 해가지고 얹혔는데 이게 진짜 이날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지 않았나. 구운 야채와 그리고 문어도 이렇게 같이 구워져서 나왔고 제가 준비한 랍스터가 나왔습니다. 이 랍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삶고 그 다음에 반을 갈라서 갈릭 버터 바르고 그 위에 치즈를 해가지고 이제 살짝 오븐에다 한번 더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프 로스트예요. 확실히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로스트를 먹어줘야겠죠. 그리고 이 로스트랑 같이 먹기 위한 소파소곳 와인입니다. 정말로 고기랑 너무 맛있는 와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듀야 브라타 파스타입니다. 딱 깔끔하게 마지막에 느끼한 것들 먹어주고 매콤한 걸로 딱 파스타가 이렇게 잡아주니까 정말 괜찮았어요. 케이크가 왔습니다. 유기농 딸기 케이크였는데 오랜만에 한국 케이크 같은 디저트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